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키움 증권 서버가 오늘 운영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자, 그래도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부할 내용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필살기, 제가 작성한 필살기의 매수와 매도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잠깐 복습해 보자면요. 자, 주식의 3요소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자,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와 저항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것에 기반으로 해서 매수 매도 포인트 그동안의 강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만, 자,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접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매수 포인트 요약부터 한번 보시자면 한전인데요. 자,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무슨 배열? 그렇습니다. 정배열일 때, 자, 정배열이라 하면 단기부터 중기, 장기로 가는 이평선의 배열을 정배열이라 그러죠. 자, 복습 쭉쭉쭉쭉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상승 추세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추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상승 추세일 때. 자, 그렇다면, 이평선은 정배열로 틀어냈습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요. 240일까지 돼 있으니까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했고 매수는 언제 한다? 음봉일 때 한다? No. 양봉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수 양봉일 때. 왜?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이렇게 높게 끝난, 여기도 양봉이고 여기도 양봉이죠. 그것은 매수세가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양봉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봉의 크기가 크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봉이라든지 그죠? 조정 받을 때는 봉이 크면 좋지 않습니다. 양봉일 때만 크면 좋고요. 자, 거래량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봉 시연할 때 거래가 빵빵 터지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가볍게 요점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추세 하락하는 추세 때는 보면요, 여기 인근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여기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 이제 지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죠? 매수는 언제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에서 매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저항받던 이평선 추세, 이평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돌려내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타고 눌려주고 할 때 여기를 단단하게 지지하니까 추가 상승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죠? 하락 추세 돌파할 때 매수 가능 한 포인트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은요, 자, 눌림목 매수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아 하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질 겁니다. 자,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낼 때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이럴 때 못 따라갔다면 한번 눌려줍니다. 그죠? 그때 이 눌려주는 폭이 또 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눌려주는 폭이 크면 좋지 않습니다. 닥터K가 강의해놓은 피보나치 강의에도 나오고 같이 접목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조정은 피보나치에 의하면요, 이 조정폭이, 그죠? 여기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2%. 그리고 절반 50%. 그 다음에 61.8% 이렇게 상승폭의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조정을 가볍게 받으면 가볍게 받을수록
추가로 강하게 갈 가능성 높은데 50% 절반까지 정도는 좀 용인해 볼 만합니다만 61.8% 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 조정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수렴을 하다가 조정 폭이 크면요. 요차하면 밑으로 저점을 깨버리면 상승 전환 실패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눌림목 구간에는 자, 옆에 피보나치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인기 동영상에 가면 있어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모레퍼스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촉 봐도 한 382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눌림목 구간에서 죄송합니다. 자, 20일에 지지를 받죠. 지지. 이평선에 지지를 받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이 서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다.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폭만큼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와우. 아주 중요한 부분들 일목요연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저는 설명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폭만큼 상승 폭만큼 여기 조정 이후에 여기까지를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해 볼수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15만 원이죠. 15만 8천 원입니까? 15만 8천 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만 2천 원의 상승폭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18만 원이니까 4만 2천 원 더하게 된다면 22만 2천 원. 야, 22만 5천 원. 이거 즉흥적으로 한 거거든요. 눈으로 딱 보니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자,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폭에 조정 이후에 이만큼 동일한 폭만큼을 목표치로 가져가면 된다. 목표치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마음속으로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죠? 생방송이 아니니까 댓글에다가 1번 눌러 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추세 돌파 초입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전고점 돌파 시에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모레퍼스픽의 경우인데요. 자, 하락 추세 돌려냈고, 눌림목도 놓쳤어. 그죠? 놓칠 수 있잖아요. 왜? 자금이 다른 데 투입이 돼 있고,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이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상승했고,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부근에서 조건들 몇개 있어요? 뭔가 하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 많이,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폭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승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여기 고점대가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 한번 밀렸죠? 그죠? 여기서 한번 밀렸죠? 그런데 이것을 돌파 시도가 나오면 이게 뭐로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는 역할로, 저항이 지지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이걸 돌파하면서 목표치까지 갈수 있는 그런 전고점 돌파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계속 반복합니다. 양봉은 크면 좋다 그랬죠? 커요. 자, 거래량은요, 평소보다 커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전고점 돌파. 한전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상승했고, 여기 폭만큼보다 아직까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이번에는 조정은 많이 받으면 좋다 그랬습니까? 작게 받으면 좋다 그랬습니까? 여기부터 추가 상승폭을 계산해도 되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는 게, 여기 정도 보는 게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아니라 이 한전이 한번더 추가 상승했으나 힘이 붙여서 내려왔어요. 여기 폭을 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 폭. 자, 그러면 조정을 아까 얼마 정도 받으면 좋다 그랬죠? 적어도 절반. 이건 한382 정도밖에 조정 안 받았겠죠. 절반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죠? 조정을 가볍게 과하게 받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풍풍풍 그죠?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쑥 크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고 비교적 좁은 작은 조정을 받고 나니까 추가 상승 가능한 거거든요. 앞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매수 가능.
그때 거래량 평소보다 서고 있죠. 그 다음날도 서면서 초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스타일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종목 나오죠? 신세계입니다. 자, 신세계 박스권 여기에서 실제로 매매 많이 한 부분 여러분들께 닥터K의 찐팬이라면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하다가 이제 돌려내거든요. 여기는 어디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형, 그리고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 뭐? 눌림목 매수. 그죠? 박스권에 어디에서 매수한다? 박스권 여기는 돌파됐으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던 여기가 뭐로 바뀐다? 지지에서 매수. 여기 240일에 뭐? 저항에서 매도. 손가락 표시 나와있죠. 위로 표시된 것은 매수 포인트, 내려온 것은 매도. 자, 이런 실제로 이걸 매매를 했거든요. 카페 가시면 방송 안내 보면 카페 링크 있죠. 가보시면 그렇게 매수 매도한 부분 나옵니다. 이게 매수 매도 포인트에 아주 많은 부분 보여주고 있죠. 자, 실제로 나중에 잘 갔습니다. 신세계 최근의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죠. 다 이렇게 상승 초입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다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셀트리온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여기 보면요, 목표치 이제 또 나오죠.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있습니다만 하락폭, 요 채널만큼의 하락폭의 목표치 달성 이후에 월선 돌파하면 매수 가능. 그러나 길게 끌고 가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팁 7입니다. 낙폭과대 목표치 달성 이후에 양봉에서 매수. 20일 인근까지만 목표치를 잡는 매수 기법입니다. 자, 실제로 요란 모습 보여 있는 게 지금 뭐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인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래서 72,000원, 75,000원, 7,000원 여기권역까지 노려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낙폭과대 종목 하락목 표치 달성 이후에 양봉 시현될 때 매수. 그리고 여기 상황에 보면 그죠? 이제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고요. 모든 이평선 깔아놨고 여기 돌파 해내니까 여기도 매수 포인트 맞겠죠? 자, 여기 이런 포인트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대인데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도 돌파형으로 마지막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됐겠죠. 여기 그때 거리랑 크게 터지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못 샀다. 이번에는 상승 이후에 자 눈봉이 크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정 받죠. 그러나 20일 인근 20일의 지지권 계속 20일 타고 가면서 반등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여기 저항대를 돌파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케이스 강의 안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오히려 더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위주로 많이 말씀 지금 진행을 했다면 매도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지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지지될까 싶어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는 지지가 무너지는 이러한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도 포인트입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강하게 가다가 윗꼬리를 막 이렇게 달 때도 단기 매도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목표치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된 상황에서 그죠? T4입니다. T4. 목표치 달성 이후에 볼린저 밴드도 삐져났죠. T5. 목표치 눈으로 봐도 딱 나오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꼬리를 크게 다는 이것도 매도 포인트입니다. 챙겨 먹었다가 밑으로 적당히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 가능. 그죠? 다 던질 필요는 없었겠죠.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고 싶었는데, 그죠? 절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 던졌다 치죠. 안 내려오니까 여기 인근에서 돌파할 때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석적인 흐름에서는 여기 조정받으면 매수하자고 이야기하니 여기 부분을 놓쳤다 한들 여기 다시 내려오자
않습니까? 내려 20일 권역으로 내려오죠.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5일선 이탈하는 음봉, 장대 음봉. 이 부위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 거의 다 정리하는 매도를 해도 나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실제로 그러한 의견들 다 여기 날짜 인근 가면 2020년 12월 인근 가서 닥터케이 방송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그런 이야기들 다 설명 나와 있어요. 매도하라고 40만원 인근 여기에서 매도하라 하고 여기 32만원 맞죠?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포인트는 어디다? 20일이 확 무너지면서 음봉으로 처지니까 매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자, 생방송 내지는 방송 안내 화살표 보면요, 유료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33% 할인 여러분들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